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늘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빠도 한 달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를 흡수하는 등 저출생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빠도 한 달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복직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거대책 등 보다 광범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59제곱미터, 셋째를 낳으면 84제곱미터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 1억 원을 대출해 준 뒤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를,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대책도 내놨습니다. 연 28조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간 정부의 평균 저출생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예상 소요 재원이 연 3조 수준이라며 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는 없어요. 여야는 모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건설적인 정책 대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